그래. 산책 다 하고 집에 갑니다. 제가 이번에 종갓집에서 김치 3종 세트를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 총각 김치입니다. 오늘은 총각 김치 곁들여서 먹어보려고요. 오늘 아침에 제육볶음 남은 거에 밥을 살짝 볶아봤고요. 그리고 종갓집 총각 김치입니다. 이렇게 먹고 영상 편집 시작하려고요. 안 채워본 집이 강박이 있었고 정목을 운영하는 10여 년간 정목과 비공식적으로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박혀! 제이, 내가 정목에 들어갔을 때 이미 존재했던 영혼. 제가 이거 침대로 옮기려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들어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더워가지고 여기서 못 자겠더라고요. 다시 다락방으로 침대를 올리려고 합니다. 짜잔! 친구가 매트리스 올려주고 네, 갔습니다. 술은? 이 술은? 원래 벽에 걸려고 산 머그 같은 건데 소파 너무 더러워가지고 소파 위에다가 깔아봤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아침부터 비가 눈날이 내리고 있습니다. 1번 룩 회색 반팔 뒤에 검은색 점프 슈트를 레이어드 했는데 반팔 반바지여서 살짝 쌀쌀
할 것 같은 느낌? 이번 프릴 블라우스고 블라우스에다가 긴 청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서 반팔에 긴 바지 조합이 나을 것 같거든요. 옷을 블라우스 입었고요. 준비를 살살 해볼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쿠션을 이렇게 두들겨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꾹 눌러서 펴발라야 된대요. 그래야지 밀착이 잘 된대요. 이렇게 꼭 펴발라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포 카페에 갔다가 일식집 가서 이제 저녁 먹는 거거든요. 실시간 TV, 실시간 시계, 꾹 찍어서 쫙 펴바르라고 하는데 저는 떼놓을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원래 바르는 대로 두들겨가지고 마무리해줄게요. 피부 화장 마무리했고 바로 이어서 눈두덩이도 마무리해줄게요. 관짝에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누드입니다. 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자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입술선 요 정도 되는 게 단정하면서 발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머리 길이거든요. 한 요 정도 다듬고 오려고요. 금토일 또 친구 생일 파티 해가지고 이제 다 모이거든요. 바다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안개가 엄청 심했는데 화장하는 동안 안개가 싹 걷혔어요. 비도 그친 것 같고요. 남은 하루는 뽀송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이걸로 칠해줄게요. 눈썹이 또 자라가지고 까매졌어요. 색을 또 덮어주고요. 지금 립은 그냥 뭐 에스쁘아 립밤 하나 바른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발색이 또 괜찮아가지고 립은 뭐 따로 더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를 찍어 발라볼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주름깨가 보이거든요. 이걸로 찍어가지고 자연스러운 홍조 느낌으로다가 주름깨를 살짝 죽여준다 해야 되나? 묻히게 해줄게요. 자연스러운 홍조라고 했는데 볼에 지금 불이 났다. 망했습니다. 망했네요. 마스카라 해주면은 끝입니다. 제가 핀터레스트 보다가 요새 또 좀 꽂힌 게 쌍핀이에요. 핀까지 해서 나갈 거란 말이죠. 눈알 찔렀어. 쌍핀 하려다가 자신감이 살짝 떨어져서 쌍핀은 안 하고 실핀 두 개 찔렀어. 오늘은 오랜만에 와주셔서 핑크백 메고 가려고요. 저 이제 나갈 시간이 다 돼서 짐을 살짝 챙겨볼게요. 네이밍에서 보내주신 네이밍 쿠션이랑 샤넬 립 챙겨가고 에스쁘아 립밤도 챙겨갈게요. 제가 광고했던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인데 너무 여기저기 다 써서 속눈썹 용을 하나 따로 사가지고 하나는 속눈썹에만 바르고 하나는 같은 털이긴 하나 눈썹이랑 이제 머리털 이런 거에 바르려고요. 너무 막 여기저기 다 발라가지고 살짝 지저분했었거든요.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여기를 지금 세럼을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죽여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거란 말이죠. 이런 애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죽여줘야 되거든요. 세럼도 챙겨가겠습니다. 머리는 안 말렸어요. 날이 꿉꿉해가지고 나가면 어차피 또 다 될 거라서 맨날 후줄근하게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입어 봤고요. 바람 불면 이게 속이 다 뒤집어지는 옷이라 배를 잘 잡고 네, 가야 합니다. 서면 갔다 올게요. 안녕. 뭐야? 봐봐. 야, 문 열어봐. 야, 진짜 빵이.
정상 같아요. 이거는 그냥 포크로 그냥 드셔보세요. 나 5월에 갔을 때도 겁나 좀 더웠는데 지금 가면 오늘 5월 5일이야. 집에서 도마뱀이 나왔는데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다고. 갓세븐 뱀뱀이랑 연관이 있나? 그거 있나 그거? 매운탕. 매운탕 먹어야지. 솥밥도 하나 시킬까? 맛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 매운탕이 없어. 어, 짠. 그것도 써봐, 크렐라도. 케이크 다 찌그러졌어요. 한 입 찍먹했는데 치즈 케이크인 것 같아요. 맛있네요. 내가 요새 유행하는 아, 맛있겠다.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 못 먹으면 또 먹고 싶어. 이런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생각나. 내 서울에서 니, 내 구두 골라 바라보는 니 장아랑 같이. 나 다리 잘릴 것 같아가지고. 나 다리 잘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 원래 좋아해. 달리기 없어서 참기름도 중요해 봐. 아니 안 맞는지. 근데 저 초회가 좀 하면 되잖아. 케이크가 뭐가 필요해요? 저 정은 케이크 맛있게요. 입에 모래 다 들어가니까 그냥 커피만 마시네. 저는 너무 싫네. 오렌지로 할 수 있어 지금. 이게 선물이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처음 해봐. 니는 또 이걸 모으고 있어. 나도 이거 회사 언니가 모은다고 해서 제부가 보내준 거야.